네, 동시호가 상황 들어갔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085선, 2% 정도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1.6% 정도의 하락으로 963.84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삼성물산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모두 다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근데 좀 낙폭을 많이 줄이지 못하고 있고, 오늘 오히려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고점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코스닥은 시총 상위권에 있는 바이오주,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담이 되면서 오늘 역시 코스닥도 좀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감 결과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주장의 전략을 위한, 다음 주장의 시장을 위한 예상을 좀 해보고요. 또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사실 오늘 뭐 미증시 쪽에서 나온 거 보면은 요즘 이제 미증시 쪽좀 많이 보자, 뭐 금리 쪽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자 하면은 일단은 뭐1% 이상은 올라왔긴 하지만, 바이든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제 대통령 당선자도 지금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직접 현금 주는 것도 늘렸잖아요. 그거 발표했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바로 지금 탈출 전략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나쁘지는 않았는데, 우리 심리는 좀안 좋네요. 오늘 보면. 그러게요. 아, 그래서 조금은 이거 뭐 어떤 부분을 지금 주목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에 좀 힘입고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뭐 미국이 좀 추가 부양책을 좀 발표를 했고요. 반도체 업종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미국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좀 계속해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하락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이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를 좀 중심으로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지수의 낙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증시를 이끌었던 주요 부분이 반도체 업종과 이제 자동차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이 오늘 이제 국내 증시 하락의 주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샤오미 등에 대해서 좀 제재를 발표를 하면서 다시 미국과 중국 간의 좀 마찰 우려가 높아진 점도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던 요인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최근 글로벌 시장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차익 실현 매물과 이제 이러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좀 진행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의 매물이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금일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하락 요인을 좀 다시 짚어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뭐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아니면 뭐 새로운 악재가 생겨서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뭐 11월 이후에 이제 좀 반도체 등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이제 매물을 좀 출회를 하면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업종별로 조금 살펴보면 의료정밀 업종을 좀 제외를 하고 오늘 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의약품이라던가 증권, 운수장비 업종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대비 좀 상승을 하면서 1,198원 선으로 좀 올라섰는데요. 1098원, 아, 1100이, 천, 아, 1098. 1,098. 덜컥했어. 1098원. 네, 1,098원 선으로 좀 올라섰는데요. 장 초반에 이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달러가 뭐 추가 부양책 기대나 이런 부분들로 하락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좀 이어지면서 상승 전환을 했고요. 이후에는 좀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런 해외 쪽의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다. 그래도 적어도 보합권은 유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수 있는데,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약세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나타냈던 쪽이 금통위 발표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기존 금리는 동결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이걸 본 것인가 이게 궁금하긴 해요. 자산 시장에서의 흐름들 좀 눈여겨보고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걸 연관 지으면 또 이게 뭐, 이것도 뭐, 이거 좀 조절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럼 유동성 이제는 자산 시장 쪽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연관이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한국은행이 뭐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한다던가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던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을 좀 했고요. 일단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내용 조금 먼저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는 0.5% 동결을 했고요. 금통위원 만장일치 결과였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뭐 경기나 이제 물가에 대한 시각은 사실 지난 통화정책 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GDP 성장률은 한 3% 내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0% 중후반에서 1%대로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했고요. 일단 좀 기자 간담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증가라던가 뭐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좀 언급을 하면서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 항목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이 사실 향후에 좀 긴축을 좀 시사했다라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여건을 고려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는 변화를 주지 않겠다라는 점을 언급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긴축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좀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자산시장은 좀 이렇게 좀 더 어떤 규제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드리고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 그 3월에 부활한다는 그 제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뉘앙스상 혹시 그런 건 아니야? 라는 불편한 그런 마음도 좀 생긴 거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금통위에서는 자산의 축소, 유동성의 축소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금리는 동결했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결론으로 오늘 나온 얘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밖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죠. 그 전에 좀 마감 결과 좀 살펴봐야겠네요. 일단은 2% 넘는 코스피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마감 지수가 장중인데요. 그래도 결과는 2%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할 것 같아요. 하락에서 64포인트 하락한 3085.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15.8포인트의 하락으로 964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업종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걸 보더라도 아찔하다라는 생각, 지수 자체가 아찔하다 싶어서 이격 줄이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셨을 텐데요. 오늘 기술적으로 그래도 완만하게 유지가 됐었던 5일선 이탈. 그러니까 5일선은 지지하면서 그래도 움직였는데 이게 좀 나타나면서 이게 가격 조정이 될 것인가 그러한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좀 이쪽은 바이오주가 좀 많이 힘을 못 쓰면서 모양 자체는 조금 코스피보다는 먼저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1.6% 정도 하락으로 964선 기록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 주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전 세계 증시가 뭐 과열에 대한 그동안에 좀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거에 대한 조정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좀 이와 관련해서 좀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뭐 테이퍼링 신호가 오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추이를 좀 지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따라서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사실 그럼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일단 발표되는 지표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12월 수치가 이제 예비치에서 좀 하향 조정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1월 수치가 이제 전월치를 하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산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뭐 신규 실업자 수 청구 건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사실 뭐 시장에 좀 부합한 수준으로 발표가 될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네. 만약에 시장 전망을 조금 하회할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의 좀 상승세가 좀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결과 발표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12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산업 생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전월 대비 한 0.5% 증가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는 73.3%에서 73.6%로 좀 증가했을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공장 가동률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뭐 재고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대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수출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 들어서 수출주에 대한 좀 기대들이 높아진 만큼 아무래도 뭐 수출에 대한 선행 지표가 좀 잘 나왔을 때
때 국내 증시에도 좀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좀 산업 생산 지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2월 소매 판매도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뭐 전월 대비 한 0.1% 정도 감소할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자동차를 좀 제외한 그런 수치도 전월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연말 쇼핑 시즌 성과의 이제 여부는 결국 가솔린과 뭐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가 좀 중요한데 이 또한 사실 전월 대비 0.3%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확산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소비 심리에 대해서는 좀 대체로 위축세가 좀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표가 만약에 좀 주춤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금리가 반등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진정이 되는 금리의 반등세가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 보일 걸로 좀 판단을 합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추정치가 어찌됐든 좀 둔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부진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어서 금리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좀 장중 변화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슈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핵심이 계속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움직일 만한 요소들은 지금까지는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예. 일단 뭐 최근에 금리가 좀 반등했던 요인들은 결국은 뭐 추가 부양책이 나오면서 나중에 인플레가 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국채 금리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어찌됐든 지표들이 좀 올라왔고 뭐 추가 부양책도 나오고 내년 올해가 작년보단 낫다라는 이런 기대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좀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금융시장 내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이전보다 약화된 부분들도 어찌됐든 금리를 좀 올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가 좀 급등세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연준이 뭔가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겠다던가 뭐 금리에 대해서 좀 뭐 가이던스를 바꾸겠다던가 그런 의사들은 사실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 만약에 자산 매입이 좀 축소가 필요한 시기가 온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뭐 스탠스에 변화를 주겠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뭐 이런 식으로 다 저번처럼 그러니까 뭐 한 이번 주 지난 주처럼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요인은 사실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추가로 좀 상승을 하기보다는 뭐 상승을 하기는 하더라도 뭔가 이제 완만한 그리고 좀 안정적인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만약에 지표가 좀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기보다는 이제 현 수준에서 뭐 조금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뭐 횡보를 한다던가 좀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봤고요. 좀 금요일이 좀 아쉬운 그런 이번 한 주였긴 하지만요. 일단은 다음 주에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좀 더 이제 완만한 어떤 기관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를 좀 기대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